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개명.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팔자센 최악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영상에서 사주와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름이 흉하면 풍파를 자주 또 크게 겪게 되고 피땀 흘려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다 빼앗아 가거든요. 오늘은 흉한 일을 자주 겪게 만드는 이름, 최악의 이름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자의 좋은 뜻만으로 지은 이름. 의외시죠? 하지만 이름은 한자의 뜻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이름을 원하는 마음은 알지만요. 돈도 많이 벌고 아이도 효자로 잘 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 같은 한자. 좋은 뜻이라는 한자는 싹 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흉한 기운이 됩니다. 무엇이든 화하면 독이 되는 법, 장명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잘 쓸 것 같은 이름은 초년은 좋아도 말년이 흉할 수 있습니다. 사주와 연계되면 어떨까요? 좋은 글자가 서로의 기운을 막으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요. 대표적인 한자는 아름다울미, 밝을 명자 등이 있는데요. 아름답지도 못하고 밝게 빛나지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거나 유혹에 쌓여 흔들려서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간혹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일자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차남과 차녀가 한일자를 쓰면 장남과 장녀의 앞길을 막는 꼴이 됩니다. 클태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 돌림자를 쓰려고 억지로 넣은 이름. 시부모님들은 집중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은 돌림자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웬만하면 말 들으십시오. 괜히 억지로 돌림자를 넣었다가 이름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와 적합하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괜히 끼워 넣었다가 사주에 충살이 생기거나 수리오행이나 자원오행 등등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 사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전처럼 배우자 운이 부족한 건 약과고요. 돈도 못 벌고 벌어도 날리고 여차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돌림자를 넣는 꼴을 봐야겠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벌떡 일어나신다 하면은요. 족보에는 돌림자를 넣고 호적에는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으면 아이를 풍파의 팔자로 밀어넣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 불길한 한자가 들어간 이름. 이름에 쓰면 불길한 한자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한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꽃화, 범호, 모방과 같은 한자들이 있습니다. 불용한자는 가짓수로 대략 300개 정도인데요. 당연히 외울 수는 없고 이름을 지으실 때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물, 동물, 자연입니다. 사주에 물이 없고 흙이 없다고 물수, 흙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자연을 담은 글자는 기운이 강해서 오히려 이름의 주인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화자나 범호자는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속문자로 뜻이 천박한 것을 말하는데요. 눈물로 병들 병과 같은 글자를 쓰면 이별의 아픔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약형문자와 허형문자입니다. 듣기에 작고 나약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자입니다. 예를 들면 작을 소, 가운데 중, 운문 이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글자가 이름에 들어가면 사람도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큽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둔하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 사주와 맞지 않는 이름. 사주와 이름을 함께 살펴 이름 감명을 해보면요, 사주와 맞는 이름인지 사주와 맞지 않는 이름인지 낱낱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초년부터 중년 말년까지 복을 받는 길한 이름인지 산만장한 삶을 사는 흉한 이름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통해 운을 열어주면 이 모든 흉한 기운을 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본래 겪어본 불행은 잘 알아도 잡지 못한 행운은 모르는 법입니다. 장명가가 사주와 이름을 맞추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사주의 배우자 운이 약하면 이름에는 21수인 불영격 등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주에서 부족한 배우자 운을 이름으로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본인이 신강한 목오행인데 똑같이 목오행을 쓰게 되면요, 다혈질 기운이 강합니다. 이 또한 금의 기운으로 다스리거나 화를 써서 빼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어 이름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장명이란 타고난 발자를 좀 더 좋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러한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데요. 제 발자를 제가 꼬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번거로워서 개명을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한자만이라도 바꿔서 막힌 운을 뚫어야 합니다. 또 개명을 했는데 썩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요, 관역 전문가라도 사주풀이를 놓치는 분이 계시니 다시 한번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름을 개명하지 않아도 개명한 것과 같이 똑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